안녕하세요. 산다라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요새 한국은 정말 뜨겁고 너무 습하고요. 정말 역대급 더위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핫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뜨거운 태양에 지친 저희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제품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 제품들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021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인 아세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특별히 이번엔 베트남과 대만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제 팬분들도 많이 계시죠? 신짜오! 짜자하오! 너무 보고 싶네요. 평소 한국 제품에 관심 있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올해는 조금 아쉽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저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울트라V의 시그니처 앰플 기획 세트인데요. 굉장히 익숙해요, 저한테는. 이 제품인데 너무 TMI일 수도 있지만 제가 5년 전쯤에 피부과를 갔는데 거기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구매해서 내 돈 내 산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톡 누르면 이게 나와요. 노란색 성분이. 이걸 섞어서 써야 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이것도 모르고 그냥 흰색으로 쓰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좋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제품은 울트라V의 이데베논 시그니처 앰플과 이데베논 크림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기획 세트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쫀쫀한 느낌이거든요. 정말 한번 손등에 떨어뜨려 볼게요. 오잉. 그러니까 제형이 막 물 같은 제형은 아니고 약간 꾸덕꾸덕도 아닌데,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가볍진 않으면서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제 끈적함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앰플은 많이 썼던 거고 크림을 한번 써볼게요. 오, 기대가 됩니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어머머.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향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또 좋아하는 제형이네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EGF와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거칠어진 피부를 탄력있고 광채나는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자극 없이 수분을 충전해주고요. 또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앰플과 병행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히의 마블 에센스 헤어 팩트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의 마무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헤어라인 정리죠.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뭉근머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저희는 머리 땜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헤어라인을 안 채워주면 저는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헤어라인만 잘 정리를 해도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 제품은 블랙 컬러의 시크한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블랙 컬러가 있고 다크 브라운 컬러가 있으니까 본인 헤어 컬러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이름처럼 마블 제형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컬러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품 안에 보시면 듀얼 퍼프와 라이너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짜잔! 그리고 퍼프는 이렇게 끝이 막힌 골무 형태라서요. 손에 묻지 않아서 정말 간편합니다. 에센스와 마그네틱 파우더가 결합된 쫀득한 젤리 형태라서 발림성도 굉장히 좋네요. 넓은 면적은 퍼프로 커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똥손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세심한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걸로 엣지 라이너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마지막에 잔머리 옆에 이렇게 굉장히 쓰기 편하게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오리지널 달팽이 크림입니다. 이건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정말 이미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라인은 달팽이의 자가 생존의 비법과 프랑스 세더마사의 피부과학이 만들어낸 톤탈 안티에이징 케어 라인입니다. 자, 발라볼게요. 짜잔. 향도 좋아요. 이거를. 굉장한 게 지금 제형이 독특해요. 되게 투명하고요. 느낌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100시간 동안이나 보습이 지속될 만큼 뛰어난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악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피부 강화, 피부 탄력, 리프팅 등 안티에이징 크림의 효과를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스메 셰프의 흑당고입니다. 방인이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 제품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바로 60초 고체팩입니다. 왜 60초 고체팩일까요? 봤을 때 그냥 비누 같거든요. 유해한 인공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피부 건강에 효과 있는 흑당고 진액 성분을 가득 채워 세안제와 마사지팩을 이 한 알에 응축했기 때문인데요. 자연에서 피부 정화에 좋은 귀한 원료들을 발굴해서 다리고, 조리고, 짜고, 으깨고, 시대고, 빚는 무려 17가지 정성어린 공정을 통해서 이 한 알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체팩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60초 정도만 투자해서 이 고체팩을 피부에 롤링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노폐물 제거도 되고 각질 제거, 피부 진정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꼼꼼하게 비우고 촘촘하게 채워주는 60초 고체팩. 하루에 딱 60초만 투자하면 피부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아피아의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입니다. 1일 1팩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마스크팩은 정말 저희와 가까운 그런 제품인데 요즘 특히나 마스크 착용 때문에 피부 트러블 너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여기저기 쓸리고 뾰루지 나고 더 건조해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쓰기 좋은 마스크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때가 제일 신나는 순간이죠. 오, 지금 에센스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좀 컵이 있으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일단 와, 지금 마스크팩을 꺼내고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에센스가 들어있고요. 짜볼게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짜면. 지금 이게 용량이 굉장히, 이거 온몸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아까워.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컬러도 정말 우유 같아요. 어머머머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워서 일단 킵했고요. 시트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스크팩은 시트부터 다르잖아요.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는 일단 붙였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이걸 붙이고 이렇게 TV 보고 왔다 갔다 해도 떨어지지 않을 그런 느낌이거든요. 초극세사 시트로 이렇게 얼굴에 착 빈틈없이 잘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에 붙일 수 없는 게 아쉽네요. 메이크업을 해버려가지고. 짜라잔. 이렇게라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동안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향기가 가득하거든요. 혹시 센스 있는 분들이시라면 혹시 눈치채셨나요? 요거? 짜잔! 이렇게 향기가 좋은데 제가 뭔지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또 소문난 향 덕후라서 향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바디 제품이며 디퓨저, 인센스 향초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였어. 바로 쿤달 제품의 퍼퓸 디퓨저입니다. 알코올 향이 적고 자극이 적은 식물성 에탄올을 사용해서 다양한 향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향이 특유의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블랙에 지금 아주 멋들어진 그런 패키지라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봤더니 유리병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디퓨저 이렇게 쓰다 보면 침대 위에도 두고 막 화장실에도 두고 다 그래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탁 치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가볍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맡은 향은 블랙 체리라 체리 향인데 이 블랙 체리 향 외에도 다양한 향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 각자 취향에 맞는 향을 골라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훌륭한 한국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산다라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